네, 오늘 시장이 시작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시초가의 이 종목, 지난 종목들 먼저 리뷰부터 살짝 한번 하고 가볼까요? 자, 먼저 저희가 LX세미콘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7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대비해서 CJCGV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28,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1일에 코스모신 소재 44,700원에 편입이 됐네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모신 소재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리뷰해볼까요? 예, 모든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요. 상승률이 네. 탄탄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편입을 한 이후에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친환경 MLCC 이형 필름을 좀 개발하겠다는 좀 뉴스가 나와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사실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장세에서 업종 장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와 더불어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1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76% 이상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도 역시 좀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쪽에서 어떤 상승세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 48,500원 계속해서 좀 홀딩하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업데이트해 주셨고요. 저희가 앞서서 지금 뭐 부모님 교통에서도 양극재 25%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으니까 그게 또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보죠. 어떤 섹터입니까? 지난주에 좀 2차전지 섹터와 더불어서 좀 같이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 섹터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수혜가 네.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선 섹터는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는데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유럽과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좀 빚어졌죠. 사실 러시아 쪽에서 지금 유럽은 이제 원유, 그다음에 석탄, 천연가스를 좀 러시아로부터 좀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는 이제 국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가 이제는 좀 국제사회에서 좀 이제 배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필수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서 LNG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쪽에 좀 기대감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에너지 같은 경우도 LNG 생산 시설을 좀 추가 가동 승인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LNG 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선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조선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선이 좋았던 이유는 뭐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옵니다만 수주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1분기 수주에 대한 수치가 좀 나왔었는데요. 7년 만에 1분기 수주도 이제 중국을 앞섰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클락슨 리서치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인된 제가 볼 때 분석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전 세계 지금 323만, 지금 CGT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64만 CGT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거의 51%를 좀 수주를 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좋았고, 1분기에도 좋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차피 국제적으로 좀 공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형 조선사들, 특히 이제 조선 3사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연간 가이던스가 나오죠. 얼만큼 네. 목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그 목표치를 좀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죠. 에 따라서 지금 신규 수주를 봤을 때 연간 수주, 지금 1분기 대비 연간 수주 41%를 이미 좀 채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연간 수주의 지금 47%를 1분기에 좀 달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뭐 삼성중공까지 포함해서 좀 빅3라고 불리는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연간 수주 목표율 대비 1분기에 벌써 36%를 좀 달성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수주를 달성한다고 해서 지금 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2017년, 18년에 좀 수주한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한 이제 좀 배들 같은 경우는 올해, 빠르면 올해 지금 말부터 내년에 좀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좀 새로 수주하는 좀 선박들의 지금 이제 선박 가격이라고 하죠. 지금 신조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 이제 오르는 트렌드가 지금 16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재무제표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카타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지금 150척 정도 지금 LNG선을 지금 2027년까지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박들에 대한 분명한 좀 활약의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조선 섹터 이번 주에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기억에 남네요. 조선주는 원래 좋았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물꼬를 트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 하면은 또 우리가 고민되는 게 조선주를 공략할 것이냐, 기자재 쪽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일단 아무래도 일주일마다 네. 지금 수익률 체크하다 보니까 좀 살짝 빠르게 움직이는 조선 기자재 좋습니다. 쪽에서 네. HSD의 엔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에 저속 엔진을 좀 보유한 그리고 시장 점유율 20%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으면 한 7에서 80% 정도의 좀 엔진을 수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조선 3사가 좀 잘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이 보통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먼저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 3사보다 좀 더 빠르게 터닝 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의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좀 적자를 좀 실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 그러니까 터닝어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는 좀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좀 시황이 좋아지고 재무제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차세대 디젤 엔진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 IMO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을 좀 적극 반영한 친환경 엔진도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HSD 엔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자재 쪽을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